는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고 네. 그 결과가 패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 삼성 선더스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감독이 이끕니다. 임정윤, 박재영, 윤찬영, 이희우, 이동윤, 임준우, 이현우, 백영광, 박준우, 이지훈, 이준혁, 전민준, 이승준, 임승현, 허성준, 오리온, 정재훈, 권지호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로미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웅민 코치가 이끕니다. 고석주, 김현성, 최한열, 이규빈, 김민기, 이시우, 김도현, 김도윤, 김학원, 홍우찬, 박상훈, 신유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는 DB가 패했기 때문에 자, 11세 이하 DB 형들이죠 이제. 그렇죠. 형들이 이제 동생들의 복수를 해주러 나왔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은 우리는 오늘 패하지 않으리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팀오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공은 DB가 따냈습니다. 이규빈 안쪽 투입. 지금 네. 자, 두 명 사이에 쌓여 있었는데 김민기 선수가 잘 버텨줬죠. 네. 지금 박재영 선수와 이현우 선수죠. 이현우 선수죠. 네. 굉장히 강하게 한번 붙어봤습니다. 자, 또 한 번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경기 초반에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1분도 되지 않아서 파울이 두 개가 됐습니다. 바로 밀어줬습니다. 골 밑 뒤쪽으로. 자, 이번에는 네, 삼성의 공격권이 선언됐군요.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이현우. 자, 전 경기에서도 이현우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자, 올라가는 안 했습니다. 과정에서 블락이 막혔어요. 이현우 반대쪽을 잘 봤습니다. 백영광.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삼성의 백영광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백영광 선수의 마무리도 좋았지만 그 전에 패스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 선수의 시야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자, 터치아웃 됐죠. 공격권은 DB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자, 지금 이현우 선수의 패스가 연결이 되자마자 관중석에서도 환호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패스가 들어갔다는 반증이겠죠. 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서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이규빈 2점! 깔끔합니다. 자, 지금 이규빈 선수. 이규빈 선수도 전 경기에서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운드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규빈이 오늘 DB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허! 돌아서면서 이번엔 이현우가 직접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이현우 선수와 이규빈 선수의 대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자, 네. 지금은 굉장히 볼 때 뒤쪽으로 공이 갔습니다. 자, 브리카 TV 댓글이 올라왔네요. 네, 네. 국놈보다 수비 잘하네. 뭐 사실 국내 농구니까요. 이것도 국내 농구죠. 네. 하지만 뜻하는 의미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우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자, 두 팀 모두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점수가 나진 않고 있고요. 그렇죠. 경기 초반에 파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뺏겼어요. 끌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한열 다시 한번 끌어냈어요. 네. 삼성. 자, 두 팀 모두 연속적인 스틸이 나오고 있고 박재영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백영광. 아, 지금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같이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전 타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가져갔거든요. 네. 자, 삼성 썬더스의 금정환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네. 이규빈이었죠. 굉장히 귀중한 득점이었어요. 이번에 삼성의 반격 돌아서면서 이현우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는 모습입니다. 자, 이현우 선수가 뭐 득점도 그렇고 어시스트까지 사실 이전 경기들에서 김정환 감독이 선수들에게 말로만 지시를 했거든요. 이제는 화이트보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삼성에 많은 경기들이 있었지만 김정환 감독이 저렇게까지 지도를 하는 모습은 처음 보거든요. 그만큼 상대팀 원주 DB가 굉장히 강한 팀이다 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권 삼성입니다. 이현우 페인트 동작 이후에 두 명 사이. 자,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이현우 선수가 바로 앞에 상대팀 수비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세 명 사이였는데 네. 거침이 없습니다. 이현우 잘 뛰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심호흡을 뱉어봤습니다. 2구는 어떻게 될지. 2구는 들어갔습니다. 5대2 삼성이 석점차로 앞서갑니다. 이규빈 안쪽으로 투입했어요. 오, 네. 자, 지금 패스 잘 끊었죠. 끊어냈습니다. 삼성 바깥쪽으로 패스 연결 잘 되고 있습니다. 골밑에서 백영광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삼성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빠른 패스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패스를 굉장히 빠르게 돌리면서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래도 수비가 늦다 보니까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네. 오! 지금은 허성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네바님께서 신명호보다 잘 들어가네. 저희가 네. 보라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댓글이었습니다. 전설의 짤이죠. 그렇죠. 40분 내내 얘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네. 신명호는 나더라. 그만큼 또 장점이 뚜렷한 선수라는 거잖아요. 네. 네. 수비 능력이 워낙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명호 선수가 그 짤에 관련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자, 평소에 훈련도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슛을 한번 쏴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연습 때는 굉장히 잘 들어갔었는데 역시 경기가 주는 중압감이 엄청난가 봅니다. 자, 아무래도 훈련과 이제 실제 경기는 조금 다르니까요. 그렇죠. 자, 공격권이 DB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못 넣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장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 과정에서 슛을 쏘는 걸 보면 굉장히 감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현재 5점 차로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DB는 이규빈 선수의 득점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 득점이 없습니다. DB가 그 이전 경기에 상당히 많은 득점을 올렸었는데 네. 이 득점에 묶여있다는 건 삼성의 수비가 정말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수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수비를 한 이후의 속공 과정에서 삼성 선수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점에서 DB가 조금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김종환 감독이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에 반면 DB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DB는 우선 선수들의 휴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무래도 그 이전 경기를 또 치렀기 때문에 DB 입장에서는 연속 두 경기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격권 DB입니다. 자, 이규빈이죠. 이시후 안쪽에 있는 김학원에게. 자, 지금 DB 선수들이
움직임이 조금 적다 보니까 패스할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이시우 선수의 패스를 저렇게 쉽게 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최한열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파울이 3개째. 이현우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슛까지 연결했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이규빈 직접 몰고 올라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네, 백영광 선수가 우선 밖으로 쳐냈고요. 오우, 지금 파울이죠. 자, 이희우 선수의 파울인데 자, 좀 충돌이 있었어요. 강하게 한번 붙어봤습니다. 네. 몸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오, 포스트업 시도하는데요. 밖으로 빼줍니다. 밖으로 빼줬고 두 점. 리바운드 다툼 따냈습니다. 이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투 투샷. 자, 이현우 선수의 파울이었는데 자, 그 전에 포스트업을 시도하면서 코너 쪽의 공간을 마련해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들어갔다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장면이었는데 자, DB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따줬기 때문에 이러한 득점 찬스가 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자유투 찬스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 아직 점수 차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현우. 아, 지금 뺏어냈어요. 네. 골밑. 안쪽으로 골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DB로서는 이런 공격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그저 골밑에서 쉬운 공격 찬스였는데 네. 완성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삼성의 이현우가 오히려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현우 선수는 정말 날아다니고 있네요. 네. 45도 우중간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다시 한번 따냈어요. 네. 이시우 먼 거리 던져봤습니다. 두 점 짧았습니다. 자, 아웃되지 않았고요.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탑에서 안쪽으로 딥해줬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이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박재영 이현우와의 좋은 콤비 플레이. 자, 이현우 선수는 어시스트 능력까지 정말 갖추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저런 패스 하나가 들어가려면 선수의 능력을 봤을 때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들과의 호흡이 또 잘 맞아야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되겠죠. 그렇죠. 아, DB는 좀처럼 골밑 슛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골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박재영 1대1 시도합니다. 박재영 두 점 깔끔합니다. 박재영이 연속 득점. 자, 지금 순식간에 삼성이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DB는 결국에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선수들도 풀리지 않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 계속해서 경기력 자체가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최한열 선수가 볼을 뺏겼습니다만 이규빈 선수가 잘 잡아냈고 네. 김민기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의 공격. 자, 이제는 DB도 득점이 나와줘야 돼요. 백영광의 레이업 득점. 네. 자, DB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삼성은 이런 기회에서 편안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삼성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속공 상황에서 수비도 동부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최한열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현우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하지만 넘어지는 상황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지금 장면은 너무 오픈 찬스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재훈 선수가 들어왔죠. 지금은 교체가 됐습니다. 30번 정재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최한열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DB에게도 자유투 기회가 많았거든요. 이런 기회를 좀 살려줘야죠. 자, 하지만 우선 전반전에 정말 순식간에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죠. 어, 지금 아, 양팀 네. 선수들 치열합니다. 삼성의 공격권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분 45초 남아있는 상황. 자, 삼성은 지금 급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점수차 어느새 12점 차입니다. 패스 잘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오는 삼성. 골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동료 선수도 있어요. 김민기 직접 올라갑니다. 김민기의 오랜만에 네. 득점.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하는데 조금은 늦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후반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스코어는 밀리고 있어도 그 흐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어, 지금은 핸드원. 네. 어, 이현우가 네. 지금 보셨나요? 어, 지금 스타성이 있습니다. 네. 자, 2두를 자랑하면서 마치 2두로 포옹을 하는 듯한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 2두를 맞다았어요. 네. 또 선수들이 저런 재미로 또 농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최근에는 SK 최준용 선수의 세레머니가 굉장히 인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 DB 오랜만에 계속해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최한열. 야, 상상을 해보면 조금 참 재밌어요. 선수들이 어, 우리 득점하면 너랑 나랑 이렇게 하자. 이런 약속이 조금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미리 연습을 좀 했겠죠. 네. 샤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이시우 선수 앞에 두고 이시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시우의 파울. 지금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 빨리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자, 던지고 끝내야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데드 타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부저가 울렸어요. 17대 10. 양 팀의 점수차는 10점 차입니다. 어, 삼성이 리드를 한 채 앞섰는데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선 어, DB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아쉬운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 네. 반대로 메이드를 확실하게 살렸던 삼성이기 때문에 지금 10점 차까지 벌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골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저 블락이 막혔어요. 이현우 반대쪽을 아~ 잘 봤습니다. 배경광!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삼성의 배경광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배경광 선 자, 이 장면에서 네. 자, 지금 이현우 선수의 패스가 연결이 되자마자 관중석에서도 환호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패스가 자, 앞에 스크린을 서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이규빈 두 점! 깔끔합니다. 자, 지금 이규빈 선수 오늘 DB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허! 돌아서면서 지금도 아무래도 수비가 늦다 보니까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네. 오! 지금은 허성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그적 골밑에서 쉬운 공격 찬스였는데 네. 완성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삼성 이현우가 오히려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볼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박재영 1대1 시도합니다. 박재영 두 점 깔끔합니다. 박재영이 연속 득점. 삼성과 DB의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전반전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 이현우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이현우 선수가 현재 7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리바운드도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DB에서는 최한열 선수가 득점을 이끌고 있네요. 네.
자, 최한유의 선수가 현재 3득점, 그리고 이규빈이 2득점, 김민기 2득점. 자, 조금 DB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한열, 이규빈, 김민기 선수까지 조금 3명의 득점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포스트업 이후에 바깥쪽으로 내줬습니다. 이규빈 돌아서면서 2명 사이. 자, 지금 트래블린이 선회됐죠. 아, 좀처럼 삼성의 골밑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희우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탑에서 오, 빨라요 이희우. 볼을 잡아냈습니다. 스텝백 이후에 두 점 리바운드 DB. 이규빈, 아, 지금 볼 놓쳤어요. 네, 스핀 무브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요. 아, DB 선수들의 표정은 뭔가 정말 풀리지 않는다, 이런 표정이거든요. 자, 앞선 경기에서는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자, 이번에는 삼성의 수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골밑에서 치열합니다. 오우, 네, 3명에 둘러싸였어요. 네, 자, 지금 너무 감정이 섞였어요. 아, 지금은 오히려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서, 네, 어우, 이를 꽉 물었습니다. 김민기 선수의 파울이었죠. 하지만 패스 미스.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삼성. 이희우, 아, 안쪽 패스 투이. 좋아요. 골밑 슛 깔끔합니다. 박재영. 박재영 선수가 위치를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박재영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활약이 좋습니다. 전반전에 4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득점까지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규빈 선수의 패스가 약간 길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이희우. 자, 삼성은 계속해서 급하게 플레이하지 않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죠.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자, 이현우예요. 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또 두 샷. 이 장면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현우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후반전에 점수 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현우 선수의 오늘 경기 여덟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김민기 흔들면서 골 뒤로 흘렸습니다. 아, 네, 선수들의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무래도 또 1승을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네, 엔드원. 지금도 최한열 선수가 몸으로 잘 밀고 들어가면서, 자, 지금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최한열의 추가 자유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최한열, 직접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최한열. 자, 짧았습니다. 밸런스가 모두 무너지면서 던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휘슬을 울렸죠. 정재훈 선수의 파울. 지금도 DB 선수들의 리바운드 집중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네, 자, 그리고 정재훈은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이규빈 골 밑에 있는 투샷이죠. 최한열이 다시 한번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최한열 선수가 삼성의 골밑 공략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삼성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최한열 자유투 1구 성공시켰고 2구 보겠습니다. 이구 역시 성공시키면서 2득점을 추가합니다. 네, 자, 이제는 10점 차가 됐습니다.
21-11. 8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10점 차입니다.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내줬습니다. 박재영, 이현우, 이현우 흔들면서 직접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먼 거리 2점 립 맞지 않습니다.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배경광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DB로서는 삼성의 공격을 막는 것이 첫 번째 포커스인데 쉽지 않죠. 네. 하지만 저렇게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자세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배경광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수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이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플레이를 한다는 의지겠죠. 그렇습니다. 배경광이 리바운드 이후에 골밀슛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우선 결국 실점하지 않았어요. DB 볼 따냈습니다. 김학원 2점 리바운드 이규빈 넘어졌습니다. 이규빈 선수가 느낌이 상당히 힘들게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네. 그만큼 많이 뛰었거든요. 돌아서면서 2점 파울 선언됐습니다. 김민기의 자유투 시도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김민기 선수가 뭔가 DB의 바람을 불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6분 54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팀 파울이 6개 째입니다. 삼성은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유투이고 짧았습니다. 김민기 자유투 2구 백보드 맞추면서 들어갔습니다. 21-12. 이제 양팀의 점수차는 한 점 차입니다. 자, 이현우 선수를 막아야 하는 DB고 이현우 흔들면서 골 밑에서 이현우! 네, 역시 빠릅니다. 자, 빠르면서 움직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현우 선수가 네. 억울해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었죠. 이현우 네. 선수가 몸을 흔들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저렇게 한 차례 흔들면 수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수비수의 타이밍을 좀 빼앗는 움직임이죠. 네. 다시 한번 파울을 얻어내는 최한열입니다. 이희우 선수가 오반칙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네. 이희우 선수를 대신해서 7번 백영광 선수인가요? 아, 1번 박재영 선수군요. 박재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아, 지금 이것도 메이드가 안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하지만 허성준 선수의 드리블 과정에서 볼을 놓치면서 DB의 공격권. 최한열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샷이 선언됐습니다. 네, 아프리카TV에서 열혈팬 UNTHIS님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뭔가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열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파울을 굉장히 많이 얻어내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삼성이 파울이 8개죠. 자, 지금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점수는 10점 차. 이현우 급하지가 않습니다. 박재영 스피드 무브 이후에 두 점.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가는 DB. 아, 놓쳤어요. 볼 잡아내면서 패스 연결까지 어렵게 성공합니다.
이규빈 안쪽 투입. 아 애매한 패스였어요. 이현우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깔끔한 득점 백영광. 자 패스하는 과정에서의 턴오버보다는 조금 더 플레이를 하면서 파울 유도를 하는 것이 DB에게는 굉장히 유리한데. 그렇죠. 지금 삼성이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B는 그러한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은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김민기. 네. 자 이제 10점 차인데 자 이현우 선수는 시간을 최대 활용을 하면서 아마 공격을 전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이현우! 지금 4명 사이에서 뚫어내면서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지금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자 연결됐어요. 아하 마지막 패스가 아쉬웠습니다. 자 패스길이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에 백영광 쉽게 득점합니다. 네. 자 다시 DB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14점 차예요. DB가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또 파울 작전이 또 성공이 되겠죠. 자 하지만 삼성이 파울을 하지 않으면서 잘 뺏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이현우 선수가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직접 파고들면서 네. 레이업 득점. 자 삼성은 너무나도 편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면은 이현우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네. 깔끔하게 올려놓는 장면. 자 DB로서는 지금 현재 마치 DB의 수비 문을 통과하는 듯한. 네. 자 DB는 파울 유도도 안 되고 있고 득점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굉장히 상대 팀에게 편하게 득점을 내주면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16점 차가 나고 있는데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네요. 현실적으로 16점 차는 좀 힘들겠죠. 아 3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또 팀파울에 삼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것은 스포츠라는 것은 또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석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울을 계속 유도하고 네. 아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에 네. 지금 안영진 해설의 말이 좀 선수들에게 들렸으면 좋겠네요. 과연 파울 작전을 시도를 할지. 자 터치아웃이죠. 적골밑 안쪽까지 들어가야 그러한 작전을 시행을 할 텐데 네. 삼성이 그러한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또 하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후반전 경기 종료 1분 이내 전까지는 러닝 타임이에요. 네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를 진행해야 되겠죠. 네. 잘 잡아냈습니다. 훅샷 두 점 깔끔합니다. 최한열 선수가 후반전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강하게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자 시간이 흘러가죠. 10점 차입니다. 이런 걸 좀 강하게 붙어줄 필요성이 있겠죠. 사실 빠른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고 득점을 올려야 하는데 어려운 자세에서 네. 득점 박재영입니다. 자, 지금 너무나 멋진 장면이 나왔어요. 이규빈 외곽에서 김민기 줄 곳을 찾습니다. 최한열 석점 라인에서 쏴봤습니다만 에어볼.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데요. 자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좀 인정을 하시는군요. 네. 이제 점수차가 16점 차. 초등부 경기에는 석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뒤집기 힘든 점수차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현우 두 점 리바운드 치열합니다. 앞쪽으로 김도윤. 아, 이현우가 끊어냈어요. 네, 이거 이현우가 또 이현우 끊어내네요. 직접 이현우, 이현우. 아, 오늘 이번 경기도 역시 이현우가 날라다닙니다. 1분 안쪽으로 떨어진 경기 시간. 안쪽도 이게 네. 연결됐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점 올려놨습니다. 리바도 다시 한번 두 점 깔끔합니다. 지금은 김민기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또 삼성 선수들이 영리한 게 팀 파울 이후에 그리고 작전 타임 이후에 반칙을 주지 않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세 명의 선수가 들어갔죠. 윤찬영, 임준우 그리고 전민준까지. 자, 삼성이 세 명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박준우 한 명 제쳐내고 박준우 두 명 제쳐내고 박준우. 오~ 자, 완벽한 원맨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가 강하게 붙지 않자 개인 능력을 한번 발휘해봤습니다. 네. 최한열. 자, 지금 8번의 박준우 선수의 파울이죠. 최한열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팀 파울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자유투 투샷. 최한열 선수가 이전 장면에서 자유투를 1구씩만 성공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과연 이번에 어떨지. 일단 1구 성공. 2구 지켜보겠습니다. 2구 역시 성공시켰습니다. 37대 21. 점수는 16점 차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갔습니다. 임준호. 삼성은 경기 마지막까지 득점을 계속 올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DB 빙글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파울 얻어내는 최한열. 최한열 선수가 오늘 경기 자유투를 제일 많이 쏘는데요. 네. 그만큼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시도하고 돌파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유투의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약 6초가 남았는데 자 들어가지 않네요. 자, 마지막 공격이에요. 끝까지 앞쪽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박준우가 골밑에 있네. 아하, 늦었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과 DB의 경기 39대 21. 삼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DB로서는 조금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현우 선수의 멋진 활약과 그리고 박재영 선수도 있었고요. 정말 네. 이 삼성의 빠른 플레이에 결국엔 이번에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계속해서 2승을 거뒀는데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DB가 좀 약진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뭐 5대5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DB도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 DB 선수들 또 한번 크게 다짐을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수훈 선수입니다. 삼성의 박재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박재영 선수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골밑이면 골밑, 득점이면 득점 굉장히 많은 활약 보여줬었는데 이제 곧 박재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박재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길 줄도 몰랐던 DB인데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길 줄 몰랐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DB 어떤 부분을 강점이라고 좀 생각하셨나요? 한열이나 민기 같은 경우 다 키가 커가지고 되게 골밑 리바운드도 잡기 어렵고 네. 골밑 슛도 다 막 블락당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 네. 다 열심히 뛰어주니까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B의 선수들 지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는 위협적이었다. 오늘 경기 이런 선수가 있었을까요? 네. 어떤 선수였나요? 최한열이라고 되게 뭔가 순간 속도가 빨라서 되게 막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한열 선수보다 내가 이것만은 낫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마무리? 마무리. 오늘 또 득점 얼마나 기록한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오늘 또
8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영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네. 어떤 선수 좋아하시죠? 저 쿤보 좋아해요. 쿤보? 네. 쿤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되게 파워풀하고 임팩트가 남아요. 그렇습니다. 파워풀하고 임팩트가 나는 쿤보 선수를 좋아하는 박지영 선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더 리그가 남아있잖아요. 네. 리그 남은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앞으로도 강팀들을 다 잡고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각오를 보여줬던 박지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티버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저 블락이 막혔어요. 이현우 반대쪽으로